사실상 IT를 장악하다시피 한 갱단의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스스로 거리에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도로를 막고 있는 타이어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갱단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타이어와 돌, 심지어 바나나 나무까지 모아 만든 방어선입니다. IT 수도 포르토프랭스 주민들은 치안 불안에 항의하며 아리엘 앙리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솔리노를 중심으로 갱단들의 폭력 사태가 계속되면서 도시 전역에서 하루 종일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도로엔 시신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주민들은 스스로 자경단을 조직해 방어선을 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민들은 집 밖으로 일절 나오지 않는가 하면 아예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력 사태가 심각해지자 IT 경찰은 총격범들과 총격전을 벌이는 모습을 담은 3분짜리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력 사태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대 갱단들이 앙리 총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아이티는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승인한 케냐 경찰 병력의 투입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냐 일부 야권 인사들의 반대 소송으로 제동이 걸리며 오는 26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